직접 만든 빵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사랑의 빵 봉사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마음 훈훈한 현장을 황병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참여하는 제빵 나눔 봉사가 지난 26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는 본 행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부르시설 이웃 돌봄이라는 목적을 두고 제빵 나눔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든 빵에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5분 안에서 나온 빵들은 봉지로 포장하여 박스에 정성스레 담아 지역사회 부르시설로 향합니다. 이날 만든 제빵들은 부산 서구 및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주최로 빵 만들기 봉사를 해서 여기 영도구 사회복지관에 기부를 했는데요.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취약계층 돌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달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복지 실현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